뭐 앞서 얘기한 대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고민이 네. 생기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다 말하는 스타일의 자녀들이 있고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죠. 또 알면 속상해할까봐 그냥 숨기고 얘기 안 하는 쪽도 있고. 그걸 이제 적당히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? 차태현 씨는 좀 어떻게? 저는 그래도 좀 얘기하는 쪽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. 뭐다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한 7대 3 정도? 8대 2 정도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좀 그러니까 차태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대화가 많은 것 같아요. 일단 평상시에도 늘 이렇게 대화가 많고 저 같은 경우가 좀 안혁 씨는 거의 얘기 반대. 안 하실 것 같아요. 저는 조금 안 좋은 거라든가 좋은 이야기도 그러니까 좀 결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아니, 결과 좀 이렇게 좋게 되면 얘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는 전안 전해드립니다. 저는 그 1단계서부터 다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안 됐다는 거와 그래서 부모님들의 반응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장남 스타일과 어떻게 보면 막내 그런 스타일인데 것 같아요.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믿음이 있으시고 잘 알아서 해결하겠지. 네, 그렇죠. 뭐안 좋은 일 있으면 괜히 또 먼저 물어보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해결이 잘 되겠지 뭐 혹시 이런 쪽이고 차태현 씨는 몹시 불안해하시고 오히려 연락이 없으면 아니 지금 그렇죠. 연락도 못할 정도로 네. 뭐가 안 좋나 이러시는 저는 스타일 짱 같고 얘기합니다. 예, 중간중간에. 보고식이죠. 네. 네. 6720님이 우리 동생도 그렇답니다. 지들 좋을 때는 친정엄마한테 전화 없다가 꼭지 남편이랑 싸우면 엄마한테 전화질해서 엄마 속상하게 만들어요. 저런 사람들 대부분이죠. 특히 따님들. 뭐 이해합니다. 네. 좋을 땐 연락 안 하고 꼭 싸우면 연락해서 괜히 맞아요. 가만히 있던 예. 분에게 그 보너스 들어올 때 절대 얘기 안 하고요. 네. 안성일 씨가요. 졸려서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. 미라 들으면서 잠좀 깨야겠어요. 근데 제 오라버니 진짜 뭐선 보러 가세요? 하면서 아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보고 계신가 봐요. 제가 오늘 오늘 정장 입고 오셔가지고 그 인터뷰 하셨다고 그러던데. 드라마 이제 우리 해외에 팔리는 우리 드라마 네. 그 이제 그 메이킹에 관계된 그 이제 네.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. 드라마에 관련된 그 서재 씨랑 함께 네네. 인터뷰를 하다가 아, 같이 하셨군요. 그 뭡니까? 서재 씨에게 그 질문하는 인터뷰어가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곰곰이 이제 생각 불안해, 내가 다 아니 불안해, 이제. 아니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네. 그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겁이 나서 잠깐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. 네. 그럴 때 이제 그 결혼식장에 도착하지 않은 저를 기다리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길을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. 아, 웨딩드레스 제가 입고. 식장에 시간이 안 되니까 안 오니까 네.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옆에서 16부를 함께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지 혼자 찍은 거냐? 같이 찍은 것도 아니고. 그렇네. 그다 찍고 나서 지금 인터뷰하는 건데. 정말 마지막 장면도 있을 거고. 섭섭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난 장면이 뭐라고 그러길래 그 장면을 제외한 모든 장면이 저에겐 다 감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서재희 씨였습니다. 저희 그 3월 이제 보니까 이분도 뭐 개강 요번에 또 다시 학교 다니고 지금 바쁘겠더라고요. 준비하느라고 서재희 씨도. 그래서 저희가 좀 3월달 안에 한번 초대를 한번 해서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예, 드라마 네. 사랑해. 움직이는 폭탄 서재 기다려 주십시오.